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2월 4일 토요일이고 음력으로는 신축년 11월 동짓달 초하는 날이옵니다. 오늘의 공부 주제는 동지와 오미크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동짓달 초하루 날이기 때문에 동짓달이라고 그럽니다. 마침 동지는 음력으로 금년 동지는 12월 22일이며 음력으로는 11월 19일 수요일 0시 58분에 든다고 합니다. 이날은 1년 중에서 동지와 하지라는 두 절기가 있는데 동지는 하지와 더불어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리하여 동지로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며 동지로부터 마감이 되고 동지로부터 시작하는 해에서 이제부터는 동지로부터는 낮이 길어지는 양의 그러한 그 성정이 있고 하지가 되면은 음으로 변하는 그런 때가 있어서 1년의 두 절기를 동지와 하지라고 그러는데 동지는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동지는 12월 22일 날부터 시작되는데 그날부터 지금 오대산에는 눈이 오고 얼음이 얼었지만은 땅 속에서는 그 시부터 움트기에서 땅에서 그러한 기운이 움틀거려서 입춘이 되고 그러면 그때 이제 밖에 꽃이 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1년 24절기의 표인 것이며 로정인 것입니다. 이날부터 새해가 어떤 해냐? 이민년이라 그리하여 한 살을 더 먹게 되고 한 살을 더 먹게 되면은 이날부터 우리 조상들과 우리 가족들은 새해 달력을 걸어놓고 벽에다 걸어놓고 한 해를 또 설계하며 금년에는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 간의 대설관의 계획을 세우고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계획을 잡는 것이 동지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동지로부터 입춘 절기가 있고 모두 그렇습니다만은 이때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해가 동지부터입니다. 마침 그때 크리스마스 날이 있어가지고 크리스마스에 캐럴이 울리고 뭐도 그러는데 그렇게 그러한 것은 서양적인 그러한 그 사상과 생각이고 동양 사상에 대한 그런 것은 24절기 가운데 1년 가운데 다 그런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지와 하지가 있고 입춘이 있고 춘분, 추분 모두 이런 계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지가 아주 중요한데 동지 때는 무슨 일을 하느냐. 동지 팥죽을 끓여 먹는데 내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젠사이라 그래서 팥죽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뭘로 만드느냐 음식이? 옥수수와 찹쌀로서 빚어가지고 옹세미를 빚습니다. 옹세미를 빚어가지고 어떤 비지미는 크게 만드는 옹세미가 있고 적게 만드는 옹세미를 하나를 먹으면 한 살을 더 먹게 되는데 팥이라는 것은 붉은 음식이기 때문에 붉고 밝다는 것은 태양과 더불어 밝다는 것은 이 우주지를 밝히는 그런 도리가 있기 때문에 잡귀와 으슥한 곳에 뿌리게 되면 잡귀와 그런 것이 물러치우고 벽사라 그래서 범접을 하지 못한다. 그래야 하고 그렇게 우주 진리적으로 그렇게 되고 내 몸속에는 또 1년 동안 많은 것을 먹었습니다. 먹고 축적이 되어 있는 것을 붉은 팥을 먹어서 그거 하면은 배설이 되고 전부 이제 이런 것이 혈액 가운데서도 이제 분출이 되고 배설이 돼서 내 몸을 튼튼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준다.
우주 전리적으로 봐도 동지 팥죽에 대한 그런 것이 그런 준비가 있고 내 몸 가운데서도 팥에 대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팥죽을 써먹고 팥을 거는 음식과 음식 재료 가운데서 푸른 기운이 있는 녹두가 있고 붉은 기운이 있는 팥이 있고 노란 기운이 있는 좁쌀 그런 것이 있고 그 기후 절기마다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컬러와 색깔과 이런 것이 전통 음식에는 틀리기 때문에 어떠한 음식을 섭생을 하느냐 어떠한 생각을 갖고 가느냐 바른 생각을 갖게 되면 부처님과 같이 30 이상에 대한 그러한 그 종호를 갖게 되고 수행하는 스님들도 그러한 음식과 그러한 처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얼굴이 밝습니다. 밝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사상이 뚜렷하고 철학이 뚜렷해서 거론한 부위 뚜렷한다. 음식과 사찰 음식에 대한 전통 음식에 대한 이런 것이 동양 사상에 대해서 모든 그런 것이 곡식 나달도 구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는 팥죽을 쑤어가지고 벽에다 엄청난 화장실이나 보니까 뿌려서 잡귀 벽살을 물이치고 내 몸에도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가고 그때는 또 음식을 팥죽을 써서 냉기더라도 얼여서 먹으면 상하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상하지 않고 그걸 얼음대로 그대로 먹으면 시원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다 1년 동안에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음식을 잡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것이 혈관 속에서 전부 이제 높여야 되기 때문에 당뇨병이든지 혈압이든지 이런 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에 그것을 전부 배설을 시켜야 됩니다. 다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팥죽을 잡수해야 되고 동지를 잘 쑤셔야 된다 이 말이지. 특히 음침한 곳이나 음침한 나에 그런 것은 팥죽을 여러 그릇 잡수셔가지고 국민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것이 높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델타에 의해서 이제 오미크론이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돼가지고 우리 나라에 다섯 사람이 전염이 됐다고 그러죠.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의학 전문가들이. 나는 그것을 벌써 얘기했겠어. 2년 전에 코로나19가 발생할 때 어떠한 블랙스완이 나타날지 외나무다리에서 어떠한 코뿔소를 만날지 모르니까 주의를 해라. 의료학자들과 의료 그한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치유를 해가면서 우리 국민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제가 듣는 바로는 지금 5차 위기를 닥치고 있고 일일 평균 5천 명이 넘어가고 있으며 내년 1월 되면 만 명이 넘어간다는 이런 숫자 통계가 있습니다. 나는 그걸 벌써 예상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미크론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5명이나 그게 됐더니 델타에 의해서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러한 잡귀와 잡사상, 음침한 이런 것을 이번에 동지로 인해서 이민년에는 우리 국민들이, 5천만 국민들이 그러한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와 의학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이제 같이 수긍을 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할 때 이것이 방역이 되는 거예요. 특정 나이 자리에서 간 지가 지금 얼마 되네. 그 전에 벌써 퍼져가지고 온 인류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5명이라는데 그 많은 특히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이라든지 특정 종교단체의 집단에서 이것을 허술하게 알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 주변에, 내 몸 사이에서, 우리 가족 사이에서 이런 게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하고 이걸 연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게 대체하기 때문에 나태하고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 나라 국민과 그 가정과 그 지역사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방송을 듣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민년은 호랑이 또는 범우회라고 해서 사찰에 가면은
법당 뒤에 산신각이 삼성각이라 그래요. 산신각이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범과 호랑이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고 나처럼 눈썹이 하얀 산신 할아버지가 호랑이 범 등을 타고선 포효하면서 법문하면서 지도하는 그런 역사가 그런 전각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하물며 미신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미신이라는 것은 미할 미자 믿을 신자 미한 것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러한 미신적인 그런 국민이 되면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델타에 의해서 지금 오이크론까지 범접하고 있는 우주를 전 우주 인류를 범접하고 있는 이것을 깨닫고 우리 국민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각을 하고 거기에 대처를 하고 거기에 방역을 하고 거기에 봉사하는 의료진들이 이런 분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을 듣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요양병원이나 집단 그런 것을 방역을 서툴러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심각하면서 이 방향의 추가 어느 곳으로 향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과정과 세계적인 그런 그 질서가 재편이 돼야 되고 그런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든지 오이크론이지 이런 것이 다 어느 곳에서 왔습니까? 몇 번 제가 강조했지만 이 우주 지구를 지키는 인간 자생들이 우리 자신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며 편의적으로 그런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를 파괴하고 자생적으로 이 코로나19와 오이크론이 이렇게 다시 변해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코로나19도 오이크론도 하나의 생물입니다. 생물로서의 어떤 그런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것을 방역을 하고 차단을 시키고 벽을 쌓고 이걸 지도를 해나가면서 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주에 대한 질병에 대한 이런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등한히 하소. 그것이 바로 내 옆에서 내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이러한 것을 각성을 하고 코로나19 퇴치와 델타 변이에 의해서 오이크론에 대한 이런 것을 퇴치하는 것은 바로 이 방송을 듣는 국민 여러분들의 각성이고 깨달음이고 뉘우침이고 참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이질에 발견되기 전에 그 전에 벌써 우주에 퍼져 있는 것을 늦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예, 비트키트로 이제 검사를 해서 이제 발견되고 우리나라도 다섯 사람이 전염이 된 그런 것도 벌써 귀국하신 지가 여러 날을 거쳐서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변이 돼가지고 오이크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오이크로나 카로나19도 생물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별저기를 다 부린 요소를 다 부려가지고 번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방역과 의료와 의료체계와 투약과 주사와 이런 것을 해나가면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이 방역을 막을 수가 없으며 어떻게 변질할 수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금년 연말 동지로 인해서 새해에는 우리가 그러한 무시무시한 내년에 호랭이 띠는 범이라고 그러는데 내년 범 띠는 백범이 있고 흰호랭이가 있고 흑범이 있는데 흑범이라고 그럽니다. 흑범에 올라타야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19와 오이크론에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의 국민 여러분들의 위생 방역과 각성과 여러분 자신들이 동지와 더불어 새해에는 그러한 기운이 움트기를 바라고 동지를 잘 쑤셔서 동지 팥죽을 많이 드시고 가족들에 나눠 잡수시면서 옹세미를 많이 잡수시고 옹세미 하나를 먹는데 한 살을 더 먹는다 그러는데 친척들이나 가족들한테 전부 잡수게 하시고 그 붉은 팥죽을 벽에나 엄청한 으슝한 곳에 뿌려서 사특한 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국민 정신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5천만 민족의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왔는데 방역 하나 하지 못하고 자기 몸 하나 수술이 못하고 가족 하나 구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민년 새해는 동지부터 시작되고 바로 오늘이 동지달 초하루 날이기 때문에 이걸 이러한 원력과 계획을 잡으시고 여러분들 성불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이 방송을 듣는 국민 여러분과 시청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